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신뢰에 가는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팔꿈치 까만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팔꿈치 하얘지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식초팩으로 팔꿈치를 하얗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식초팩으로 준비물은 식초, 물, 밀가루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식초와 물은 1대 4 비율로 섞어 주시면 됩니다. 밀가루를 저는 한 스푼 반으로 섞겠습니다. 점선 조절은 이 정도로 걸쭉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젠 제가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식초팩 비율이 약하고 산도량이 적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두껍게는 바르지 마십시오. 다 바르시고 나시면 2, 30분 정도 계시다가 미온수로 씻겨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해보십시오. 식초팩으로 팔꿈치 하얗게 효과 짱입니다. 팔꿈치 진짜 눈에 띄게 하얘지실 겁니다. 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팔꿈치에 붉은 반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생길 수도 있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